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한 달에 한 번 잊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핫한 신상품들만 신랄하게 평가해보는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5월에 살까 말까에서는요,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지속력을 강조한 제품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민감성의 복합성 피부라는 점 리뷰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 그리고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신랄한 리뷰, 5월달에 살까 말까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신상 립 제품이죠. 매트 시크 립라커입니다. 레드벨벳으로 모델이 변경되면서 다시 화제의 브랜드로 급부상한 브랜드 바로 에뛰드하우스인데요. 총 12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요. 12,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라보면 굉장히 매트하고 빠르게 건조되는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색이 매우 진하고 선명한 것이 특징인데요. 전체적으로 발색이 진하고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라이트 계열보다는 브라이트 계열의 피부에 더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립라커의 특성상 착색보다는 밀착이 주로 되는 제품이라서 여러분이 발랐다가 입술에 지워냈을 때 그렇게 착색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2색상을 발랐을 때 전체적으로 착색이 핑크색으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잔여색이 핑크색인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소 비추하는 제품입니다. 눈에 유독 띄는 세 가지 컬러를 저는 입술에 발색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로맨스 앤 로즈, 그리고 어제보다 로제, 워 아이린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었습니다. 제가 입술에 직접 바르면서 느꼈던 점은 양 조절이 다소 쉽지 않아요. 워낙 발색이 진하게 되고 빠르게 건조되다 보니까 립밤을 듬뿍 바르고 발랐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건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외곽선이 빠르게 건조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블렌딩을 하기 위해서는 면봉으로 한번 닦아내고 다시 브러쉬로 섬세하게 다듬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물건이 입술에 닿거나 손이 입술에 닿았을 때 약간 색감 파우더 같은 게 묻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색을 해보면 다 색이 진하기 때문에 좀 비슷비슷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특히 색을 발랐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에 바르기에는 조금 무거워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색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르고 밥을 먹고 나니까 이 안쪽 부분만 상당히 지워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착색이 아니라 밀착형이어서 자꾸 물체가 닿다 보면 마찰로 인해서 제형이 밀리고 좀 닦여져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색상은 취향이라 그렇다 쳐도 예쁘고 쉽게 바르기는 좀 어려운 제품인 것 같아서 저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여러분이 좀 흥미를 가지실 만한 베이스 제품 가져왔습니다. 바로 맥의 스트롭 토너 쿠션 컴팩트입니다. 맥의 스트롭 크림이라 하면 토너 베이스의 레전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패키지에 살짝 핑크빛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안의 내용물도 핑크 볼륨 쿠션이라고 해서 살짝 핑크빛을 띠고 있습니다. 톤업과 더불어서 볼륨이 필요한 부위를 좀 살려주는 핑크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제품의 특징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 그리고 유분 컨트롤 기능의 선쿠션이라는 점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제품 출시된다고 했을 때 살짝 우려스러웠거든요. 보통 톤업 쿠션이라고 하면 얼굴에 두껍게 올려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공까지 막는다? 와, 정말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발라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굉장히 얇게 발리고요. 밀림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은 기초를 조금 탄탄하게 해주시고 바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베이스를 연출하실 수 있고요. 근데 원래 스트롭 크림이 맥의 파운데이션하고 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트롭 크림 대신에 스트롭 쿠션을 바른 뒤에 파운데이션을 도포를 해줬는데요. 정말 밀착력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파운데이션도 밀착력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 맥 스트롭 쿠션을 바른 뒤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피부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의 조합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파우더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6시간 뒤에 지속력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제가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이날 허거를 먹으러 갔다 왔어요. 여러분, 허거 육수에서 얼마나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지 아시죠? 와, 정말 파우더 처리 없이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이 꿀조합을 왜 이제 알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와, 이거는 정말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리뷰를 하면서 갑자기 영업력이 상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여름에 복합성부터 지성 피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파운데이션의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맥의 신제품 스트로 토너 쿠션 컴팩트, 저는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여러분의 리뷰 요청이 폭발했던 파운데이션, 바로 메이블린의 신제품 파운데이션입니다. 메이블린의 핀미 매트 앤 포어리스 파운데이션인데요, 가격은 18,000원으로 총 6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제품 리뷰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워낙 유튜브에 리뷰 영상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이 알려진 제품인 것 같아서 굳이 제가 막 이런 제품이 있어요라고 소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제품 리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저에게 리뷰를 요청하시는 그래서 제가 또 쓸데없이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팔에도 발라보고 커버력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형 자체가 굉장히 얇게 발리고 보슬보슬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이에요. 묻어남도 적고 얇게 발리는 거에 비해서는 커버력도 뭐 중급 정도는 되는 편이에요. 브러쉬를 사용하면 더 얇게 발리지만 블렌더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커버력이 훨씬 떨어지고요. 각질 부각이 일어난다는 점. 제가 얼굴에 직접 커버를 해봤는데요. 모공 요철도 블렌더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버가 됩니다. 저는 리얼 테크닉스 블렌더를 사용했는데 굉장히 보슬보슬하게 마무리가 잘 되고 파우더 처리 없이 보송보송하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6시간 뒤에 확인해보니까 다크닝이 다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노랗게 색이 바르면서 색이 산화된다는 점. 특히 눈 밑에 주름 부각이 심합니다. 물론 제가 잘 웃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렇게 쩍쩍 주름이 갈라져 있는 것은 조금 난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여기까지 정말 좋아요. 여기까지만 딱 리뷰를 했으면 아마 사세나 글쎄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분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주위 성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성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피부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분 리스트의 상단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함량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파운데이션 사용 후에 좁쌀 여드름이 좀 여러 개가 확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랑 맞았던 제품, 안 맞았던 제품이 상당히 유사한 구독자분들이시라 하면 이 제품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서 계속 쓰고 한 통을 다 닦아 쓰는 게제 피부에 맞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 소비자들 얼마나 깐깐한데요. 뭐 괜찮게 쓰고 계시면 막 굳이 쓰지 마세요라고 막뭐 도시락 싸들고 말릴 정도까진 아닌데, 근데 이거 사볼까? 써볼까라고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는 성분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아이오페에서 나온 새로운 쿠션 제품이죠. 퍼펙트 커버 쿠션입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13, 21, 23호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역시 봄여름용이라 파우더리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안에 보시면 메쉬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쿠션입니다. 입자가 굉장히 곱고 실키한 발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을 많이 발라도 굉장히 얇게 코팅이 되는 느낌이 좋은데요. 대신 커버력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중간 정도의 커버력인 메이크업 포에버 라이트벨벳 쿠션과 비교해서도 커버력이 상당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에 직접 13호 아이보리를 발라봤는데요. 실키한 제형답게 얼굴에 부드럽게 발리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덧발라도 커버력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커버력이 낮다 보니까 홍조나 잡티를 가려주지 못해서 얼굴 가까이에 보시면 아직도 붉은기가 다소 남아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13호를 발랐는데 처음 발랐을 때는 너무 밝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 색이 자연스럽게 톤다운된 걸알수 있었고요. 근데 자연스러운 정도의 다크닝이라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거나 뭐 거슬리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성, 약한 지성까지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볍고 얇게 커버를 한 다음에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신다 하면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 두껍게 화장하기 싫고 그냥 얇게 가볍게 화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홍조가 심하거나 커버력을 중요시 여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추천드리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이번 아이오페의 퍼펙트 커버 쿠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핫한 신상품들 신랄한 리뷰로 평가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5월 달에 살까 말까 유익하게 보셨다면, 또 보고 싶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 데이지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데이지 채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품의 신랄한 리뷰, 그리고 가끔은 다이어트 팁, 뭐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팁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